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600에서 700m 정도 그 정도 거리에 있는 1.5룸이고요. 깔끔합니다. 오늘은 어제 1.5룸 찾는 분이 문의가 와서 오늘은 1.5룸 위주로 방을 볼 건 봤는데요. 근데 세입자들이 다 있어서 영상 찍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지금 여기가 4천에 55로 나왔습니다. 4천에 55. 그 아래 보증금도 가능하고요. 여기는 주방이 좀 큰 편이고 방은 침대 놓고 침대 하나 두고 여기 딱 한 거 여기 두면 딱 끝날 사이즈 같아요. 방이 막 넓고 그러지는 않지만 이게 오늘 해가 많이 찌는 날은 아닌데 그래도 채광 괜찮습니다. 이거 카메라를 보이나? 채광 이게 불을 꺼도 이렇게 어둡지는 않습니다. 층이 여기 4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둡지는 않고 옵션은 TV까지 싹 있네요. 그래서 주방이 좀 넓은 타입 옵션은 공간 다 있고 깔끔합니다. 이게 4천에 55 보증금 이제 그 밑으로 하면 더 월세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광이 아주 좋고 깔끔하고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을 이제 많이 받아주는 곳은 많이 없죠. 올 전세나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방 그러니까 혹시 요 방이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안에 보증금이 더 높다 아니면 더 낮다 하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 가격대에 맞는 방을 최대한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직접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